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작은 아씨들 10화는 정신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화를 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원상 우가 더 강한 빌런으로 원상 아를 제압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원상 우가 빌런인지 아닌지는 저에게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만약 원상 우가 빌런이라면 진화형이 공범으로서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었고 빌런이 아니라면 도둑공주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화에서 원상우가 선하고 정의로운 역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작은 아씨들에서 도둑공주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세 자매가 각자의 방식으로 원령 가문을 박살내는 방법과 도둑공주의 비밀 바로 시작합니다. 10화에서 원상우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최종 빌런 원상아의 약점이 노출되었는데요. 원상아는 남편도 죽이는 사이코였지만 피를 나눈 직계 혈육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꽤 아파하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효린이 모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원상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도일이 비자금 3조 원까지 날려버린다면 더욱 통쾌한 결말이 되겠죠. 최도일은 박효린의 통장을 보고 중요한 단서를 찾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결말이면 이 작품의 제목이 작은 아씨들이 아니라 원상아와 작은 인형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남은 2화에서 세 자매의 활약이 나와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원상우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로서 세 자매들이 반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직계 혈육에게는 아픔을 느끼는 원상아의 약점을 박효린과 친한 오인예가 공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정란해의 악행을 공개하여 오인경이 언론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인공 오인주가 통쾌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제공하였죠. 먼저 막내 오인예의 활약입니다. 자신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딸과 여행을 떠났죠. 물론 진한 우정이지만 현재 상황은 서로가 인질이 되게 하여 양쪽 진영의 균형을 이어가게 합니다. 오인예는 세 자매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냉정한 성격에 야망이 보통은 아닙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캐릭입니다. 박재상은 그런 오인예의 특별함을 잘 알아보았죠. 오인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여행이란 명목으로 떠났습니다. 원상아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박효린을 자연스럽게 쥐고 있는 거죠. 만약 언니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효린으로 인질극까지도 할 수 있는 오인예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기, 탈세, 해킹, 금고털이, 자해공갈까지 이룬 총명한 박효린과 협동해서 원상아 쪽 비자금을 터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오인경의 활약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군의 죽음을 불러오는 저승사자였죠.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욕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녀의 정의로운 신념은 빛이 났지만 현실은 그 빛의 그림자에게 먹혔습니다. 하지만 오인경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상우를 병원 밖으로 끌어내었고 원령 가문을 방송에서 최초로 알리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원상아가 박재상을 죽이게 만들고 정란해의 깊은 흑막까지 동요시켰습니다. 우두머리 원상아를 심하게 흔들면서 빈틈을 보일 수 있게 만들었죠. 오인경은 드라마 초반에 125만원 마련이 힘들 때에도 소주보다 몇십 배 비싼 데킬라를 쌓아놓고 마셨습니다. 많은 술 중에 왜 하필 데킬라였을까요? 데킬라에는 용설란이란 식물이 들어갑니다. 외모와 이름을 보면 난초 같지만 난초가 아닌 특이한 식물이에요. 꽃말은 강한 의지와 용기입니다. 오인경과 참 어울리죠. 만약 오예석이 오인주나 오인예에게 후계를 물려준다고 했으면 잘 인계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인경은 개인적인 안락함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인경의 역할은 주변인들이 악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강한 의지와 용기를 불어넣고 끝까지 맞서게 합니다. 11화 예고에서 오인주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오인경의 조언에 따른 오인주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죠. 뭔가 의심스럽지만 친구 하종호의 지원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인한 오인경에게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용설란은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 오랜 옛날 멕시코 풍습에는 용설란의 가시로 사람의 목을 그어 죽였습니다. 작은 아씨들 세 자매는 모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죠. 혹시나 한 명이 죽게 된다면 그건 용설란을 먹고 있는 오인경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부디 저의 과대 해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세 자매의 해피엔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핵심 주인공
첫째 5인주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5인주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죠. 지금은 볼품 없지만 꽃이 피면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난초 도둑공주입니다. 작은아씨들 8화에서 올해의 난초 골드메달에 도둑공주가 선정되었죠. 처음에 사회자가 도둑공주를 소개할 때 도둑공주는 50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972년쯤이죠. 정란회의 초기 멤버들의 사진은 1973년에 찍었습니다. 시기가 비슷한데요. 정란회는 푸른 난초로 결집된 모임이었죠. 푸른 난초가 무럭무럭 세력을 뻗어나가면서 도둑공주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도둑공주가 많은 곳에서 보이게 되면 푸른 난초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상우는 죽기 전에 박재상에게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원기선을 주축으로 나쁜 짓을 벌이던 정란회는 도둑이었던 거죠. 그들을 저지하던 작은 아씨들 최초의 공주는 원상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원상우는 도둑공주의 꽃을 볼 때 도둑이란 단어를 빼고 공주라고만 지칭하고 좋아했죠. 그건 많은 쓰레기들 사이에서도 밝은 마음을 유지한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었습니다. 원기선과 푸른 난초의 어둠은 원상아에게, 원상우 어머니와 도둑공주의 빛은 원상우에게 이어집니다. 원상우는 말했죠. 어디 가서 나대지 않는 성격이라고. 그런 내성적인 원상우가 한국 난초협회장을 꼭 역임해왔던 이유도 푸른 난초의 대항마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원상우는 마침내 답을 찾아냅니다. 푸른 난초와 같이 두면 푸른 난초를 말라 죽일 수 있는 식물을 발견한 거죠. 그것이 도둑공주였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도둑공주의 꽃이 생각처럼 잘 피어나질 않았던 거죠. 기다림 끝에 우연인지 운명인지 공주의 꽃은 5인주의 손에서 만개했습니다. 그 전에 진화영도 있었지만 진화영에게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던 거죠. 반면에 5인주는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가방에 무거운 20억을 잔뜩 짊어지고 와서 원상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상우는 그런 5인주를 보고 드디어 이 힘든 싸움에서 빛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공주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원상우는 5인주를 믿고 비자금 장부 원본을 넘겼습니다. 결국 원상아를 향한 반격의 서막은 원상우를 시작으로 양양숙 진화영이 인계하여 마지막으로 진짜 공주 5인주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그러고 보니 공주와 5인주 모두 끝이 주인 주자로 끝나네요. 결국 이 작품의 최종 결말은 오인경과 오인예가 각자의 방법으로 원령 가문을 공격해서 이 불리했던 전장을 역전시키고 오인주는 마무리로 원상아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무라고 불리는 푸른 난초가 가득히 맺혀있는 나무 옆에 도둑공주를 심을 겁니다. 그 도둑공주는 푸른 난초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겠죠. 그리고 수많은 피로 물들었던 원상아의 집은 활활 불타오르며 그들의 악행은 막이 내리겠죠. 저는 이렇게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